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생명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 이론들을 개발하는,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미분방정식인데요.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면 암이 얼마나 빨리 자랄까, 그런 시간에 관련된 생명 현상의 속성들을 이런 미분방정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. 특별히 이제 생체 시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, 실제로 항암제를 아침에 주느냐 점심에 주느냐 저녁에 주느냐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생체 시계라는 거는 시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의 생물학 연구에 시간이라는 큰 중요한 컨셉을 집어넣어줬던 계기가 된, 네. 나를 이렇게 만든 가장 커다란 결정적인 요인?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뭘 할까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, 안정적인 직장을 가라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, 잘 알려진 수학을 하지 그런 이상한 걸 전공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. 약간 이제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뭐 학생분들은 아마 제가 10년 전에 했던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답은 진짜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힘들어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. 나는 뭐뭐 같은 수학자이다. 네. 나는 친구 같은 수학자이다.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좀 작은 지식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, 언제든지 그분들이 전화하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수학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.